어서 오세요. 그리고 뭐지? 이거 사갖고 있는데? 네. 담배? 네. 잠시만요. 형, 담배 보루 혹시 보루로? 네. 어떤 거? 이쪽에 와. 보루는 이쪽에 있어. 네이버 거니? 잠시만요. 네. 잠깐만요. 보루는 없어. 한 보루? 이거 10개를 드릴까요? 10개 따로 드려도 돼요? 포장된 걸로 드려야 되죠. 약간 쟁여놓고 피시는 스타일이신 여러분들. 이거 피첸톱. 네, 이걸로 계산할까요? 네. 이거 혹시 바코드 못 보셨어요? 요구장. 이거 혹시 바코드 못 보셨어요? 요구장. 아, 이거. 죄송합니다. 난리 났네. 아, 따로? 네. 네. 200원, 800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민규 다스인데. 맞아요. 김민규이지? 응? 아직 아니에요. 김용준? 아닌가? 생고기? 네, 5만원. 생고기가 진짜 죄송한데 돼지고 소고기인가요? 네? 생고기가 돼지고기 생고기예요? 소고기 생고기? 아니, 돼지고, 아니 소고기. 소고기 생고기. 네. 5만원어치. 네. 나주시장 알겠습니다. 네. 네. 입력 시간이 초과됐대요. 만천. 어,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뭐지? 취소. 응? 응. 어떻게 했어? 다시 했어? 아, 아직 계산 안 했어요. 11,920원. 11,920원? 네. 응. 이거 계산했어. 너무 좋았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아, 네네네. 어머니, 여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어머니? 물자반. 아, 물자반. 형,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이거를 안 써 있어? 네,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저기 밖에 봐봐. 그 매생이. 아, 매생이에요? 안녕하세요. 문이 아니야. 잠시만요. 금방 올게요. 그 매생이? 가격이 안 써 있네. 매생이? 어머니 잠시만요. 안 돼. 아닌데? 아니 이게 얼마인지 잠시만요. 아니 돼요 어머니 잠시만요. 어? 어머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잠깐만 이게 가격이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만요. 어디 갔다? 문자방 갔다. 이거 1,200원인데? 이게 제일 싼 건데? 지금 내가 채는 데서 입을 수 있을까? 어머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잠깐만 이게 가격이 어머니 이거 여기 쓰던 거죠? 죄송해요 어머니 추우신데 잠시만 어머니 이거
형! 형이 가격이 안 쓰이네. 가격이 안 쓰이네. 어머니!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실, 가실 거예요? 네? 가실 거예요? 집에 가야지. 아니 이게 얼마인지가 안 쓰여있어서. 잠시만요 어머니. 응? 네? 안 사셨다고? 아 계산 아직 안 하셨다고? 안 샀다고. 아 사셨어요? 아니 안 샀어요. 안 사실 거예요? 네. 어 그냥 들어가실 거예요? 네. 여기서 너무 들어오세요. 아니 가격이 안 쓰였는데? 물자반? 어. 물자반? 어. 이게. 그죠? 아, 저분이 아니시구나.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 저분이 아니셨구나. 누구요? 그죠? 아, 어머니, 죄송해요. 이게 5,000원인데? 이게 5,000원? 네, 알았어. 이거 5,000원에 해드릴게요, 그러면. 예, 어서 오세요. 예, 이거 얼마예요? 어. 네. 잠시만요. 이게 답. 이게 비 만든 비누 아니고. 비 말해 좀약이요. 좀약이요? 응. 좀약. 응. 어머니 혹시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쫙 구석지. 제가 바로 알아볼게요. 쫙 길 가에 쫙 구석지. 좀약 잠시만요. 쫙 구석지 예, 거리 가시오. 가격 모른다고? 모른다고. 좀약. 좀약이 어디 있을까? 좀약. 이거 바로 갔다. 종약. 어 이거. 잠깐만 이게 한. 잠깐만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머니 제가 이거 얼마인지 잠시만요. 일단 얼마인지만 보시는 거죠? 네. 이게 만 원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 원이요. 하나에 천 원. 하나에 천 원이요? 네네. 사실 거예요? 미안해요. 네? 바쁘게 해서 미안해. 아니요 아니요 어머니 전혀 전혀.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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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딱 됐다, 딱 됐다. 어머니 봉투 같이 담아드릴까요? 딱 서 있어요, 서 있어. 안녕하세요. 그 고르는 없어가지고.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있어요? 4,850원이요? 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귤 한 상자요? 무거우신데. 따드릴까요?
24,000원 받았습니다. 아, 묶고 들어야 되는구나. 고객님 들어가세요. 예. 예, 요거 21,400원입니다. 2,000원입니다. 빨대 드릴까요? 우유 좀 주세요. 골드. 골드 왼쪽 두 개만 있죠. 네. 죄송해요. 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예, 1,500원입니다. 이거 2,500원입니다. 이건 같이. 예. 이거 따로? 같이? 야. 좋네, 친구가. 3,800원입니다. 야, 알바, 뭐 하는 거야? 아, 죄송해요. 형, 죄송해요.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알바? 형, 뜯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지금. 형, 뜯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난리야, 이게. 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참. 됐다. 예, 알겠습니다. 예? 쫀득이 어머니, 잠시만요. 우빈아. 예? 아니. 쫀득이 좀. 어? 아니야. 안 들려. 쫀득이 좀, 쫀득이. 면도기? 쫀득이. 쫀득이? 쫀득이 차려. 갑자기 쫀득이. 미안해. 어머니가 쫀득이. 어, 죄송해요. 쫀득이 찾으세요, 어머니? 쫀득이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도 잘 몰라가지고. 원래 여기서 사셨던 거죠, 어머니? 네. 그래요? 그러면 있어. 잠깐만요. 쫀득이. 쫀득이. 어? 여기 있어요, 어머니. 쫀득이. 예, 세 개. 아, 저기 가서 계산해 드릴게요. 이거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3개. 네? 3개예요? 오케이. 아이고, 걸쳤네. 쫀득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3,000원. 예. 어머니, 봉투 담아드릴까요? 담아줘도 되고 안 담아줘도 되고 그냥 안 담아줘도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담아드려야겠다. 네. 어. 네. 들어가세요. 네. 무겁습니다, 어머니.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예, 2,000원 받았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따로 계산하실 거예요? 네. 2,800원입니다. 예, 카드 받습니다. 뭐야, 나잖아. 카드 받습니다. 뭐야, 나잖아. 나는 왜? 손이 너무 차다. 영광이야. 어머니 감사드려요. 저 영수 좀 꼭 주세요. 어, 영수 좀. 우빈이가. 감사합니다. 저도 영수 좀 주세요. 여기 줄 서고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예, 여기 있습니다. 어, 봉투 안 들어도 돼요? 네, 그쵸. 사진은 좀 머리가 좀 짧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가요. 네, 내일 봐요. 아니, 예. 이게 자세가
자꾸 낮아가지고. 아닙니다. 6,900원이요. 낮아가지고. 형, 우리 알바 뽑아야 될 것 같아. 그래. 누구 전화 좀 한번 해볼까요? 형님, 우리 한 두 명 더 있으면 되게 수월할 것 같지 않아요? 두 명 더 있잖아? 그건 기업이야.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해보니까 아. 뭐가 좀 더 필요하거나 우리가 좀 더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형님 첫날이니까 정욕이 많이 있습니다. 어서들 와. 와, 이런 공간이 있는 게 좋네요, 진짜. 형, 너 허리 괜찮냐? 허리가 아파요. 그치? 네. 아, 이거 된 이상 사과할게. 미안하게 됐다. 좋아, 치료, 치료. 이것이 TV다. 어? 오빠가. 형님, 이것이 TV야. 이 테레비 나오는 거 쉽지 않네. 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많이 잘못됐어. 지금 시간이 9시 반입니다, 형님. 저 시계 맞는 거야? 잘못됐어. 아, 진짜로? 잘못됐어, 진짜로 저거 맞는 거야? 아까 바구니 찍다가 눈이 잘 안 보이던데. 진짜 갑자기. 야, 너 그걸 하나도 안 뜯어가지고 한 2m 넘게 나왔어. 영수증. 주환아, 괜찮아? 당연하지. 주환이 형. 주환이 죽은 거 아니야? 화장실 갔나? 아. 와. 형 화장실에서 와. 우는 소리 들리는데요? 경기 앉지를 못하겠어. 왜요? 허리가 아파. 허리 아파. 형, 방송으로 봤을 땐 분명히 여유 있는 순간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좀 얘기도 나누고 뭐 좀. 거기 있으면 잡 생각은 없어, 그치? 맞아. 그게 좋은 거야. 근데 또 다음 날 7시에 또. 7시 오픈. 7시 오픈이에요? 근데 니들은 한 9시에 나오면 돼. 하지만 일찍 나온다면 뭐 말리진 않아. 저는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냉정하네. 우빈아, 나 만약에 일어나는데 내일 없으면 나 혹시 녹화한 거 있으면 좀 챙겨줘. 저번에 이게 그치, 저번에 처음 했을 때 약간 가격 펴보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서 멘붕이었고, 여기서는 지금 뭐의 멘붕이 온 거지? 정육. 정육점에서 온 거지 지금. 아, 정육점에서 이제 냉장고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들어가면 우리는 주환이랑 우리 들어가고, 광수랑 나랑 카운터랑 밖에서 군만두랑 건어물 부어야 되네. 시즌 시작 끝나고 해볼게? 저거 한번 해보는 거야.